10대 가수상 수상. 와. 이제 한국에 네. 와서 이제 제가 솔로로 활동하면서 네. 나는 몰라요라는 노래로 네. 10대 가수상, 7대 가수상 수상하고 그때 막 남진 선배, 송창식 선배, 이미자 선배, 하춘아 씨 아. 한참들 막 활동들 많이 하실 때 네. 예, 그때 제가 이제 같이 10대 가수로 네, 그리고 3년 내리내리 상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키라는 이름을 이제 알리게 대한민국에 된 거예요. 아.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혹시 그 패션 좀 보셨어요? 오, 네. 옛날에 패션을 주도하는 그 선수였잖아요. 나팔바지, 골반바지에 네. 그다음에 또 이거 뭐지 통굽에 네. 그리고 모자에 네. 명동바닥을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제 그게 좋아서 폼 잡고 막 댕기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 춤 아무데나 막 받을 때 아니에요. 네. 네. 아. 집에 와서 보면 바지 자락에 다 쓰고 아 그거 딱구댕에서 딱구댕에서 정성으로 그걸 다 그 반다롱으로 다 휘둘러주셨네. 네. 아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신나고 막 힙한 노래를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얌전한 노래로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. 아, 그럼요. 제가 딱 와서 노래를 부르려고 보니까 그때만 해도요 우리 선배님들 노래 부르면 뭐 노래 부른 다음에 끝나고면. 네네네네네 말 한마디 하네. 네네. 근데 제가 만약에 노래 부르면서 머리 흔들고 이러면 야 쟤 이거 간애 아니냐 미쳤다 그럴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일단 분위기에 맞아. 아 나도 여성스럽게 불러야 되겠다. 무엇이 사랑.